이육사에 강의할게. 광야는 이육사는 독립운동가지, 그지? 근데 독립의 의지를 드러내는 시를 많이 적었거든. 광야는 이 광야는 삶의 터전이면서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면서 그리고 역사 현장이고 그리고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 광야야. 이제 볼게. 까마득한 날의 과거야, 과거. 과거에 까마득한 날의 태초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천지 개벽을 하는 거야.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닭 우는 소리, 생명의 소리. 생명의 소리가 들렸으랴. 들리지 않았다는 거야. 들리지 않았다. 들리지 않았다. 않았다. 들리지 않았다는 걸, 들리지 않은 걸 갖다가 음운문 형식으로 표현했지. 무슨 법? 서리법.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연모는 사랑이야. 그러면 사랑에 달린다. 그러면 이거 의인법이지. 의인법.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이곳 어디야? 광야지, 그지? 이곳을 광야는 산맥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야. 못하였으리라. 자, 끊임없는 강음을, 강음 빛과 어둠이지. 그럼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야. 세월의 흐름. 세월의 흐름을 어떻게?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꽃의 개화와 낙하로, 개화와 낙하로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이거 뭐라 그래, 우리? 세월은 계절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계절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어떻게 해요? 꽃이 피고 지는 것으로 개념을 뭘로? 개화와 낙화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고, 자, 큰 강물 비로소 길을 열었다. 큰 강물에 이제 드디어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야. 역사 또는 운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길을 열었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줄쫙 그어볼까? 여기까지는 지금 과거야. 과거. 처음에 1년은 광야의 원시성.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처음에 천지개벽한 광야의 원시성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의 신성성이. 광야의 신성성이 드러나 있고, 세 번째, 이제 광야의 역사 시작이 역사 시작이 드러나 있고, 근데 이렇게 광야가 우리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데 지금 현재지, 그지? 현재인데 현재는 어떻게 해요? 눈 내린대요. 이 눈이 긍정일까 부정일까? 부정입니다. 여기서 눈 내리고 시련 고난이야. 고난과 시련을 나타내는데 지금 이육사는 독립운동가지. 언제를 나타낼까? 일제강점기를 나타냅니다. 일제강점기를 나타내고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매화향기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매화는 우리가 작품에서 지조 절개를 나타내는 긍정으로 쓰이지. 문학 작품에서, 그지? 긍정이고 동그라미 치고요. 매화향기, 강복의 기운, 강복의 기운 또는 민족의 정기. 이런 것들이 아득하대요. 왜?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네, 화자지.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대. 우리는 씨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희생을 나타내는 거지. 자기 희생 의지를 나타내는 거야. 가난한 노래의 씨는 자기 희생을 나타내고, 읽은 걸 뭐라고 하냐면 속죄양 모티프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죽임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그리고
뿌려라. 명령형이지, 그지? 그지? 명령일인데, 1인칭인데 명령형을 사용했다, 그지?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뿌려라, 뿌리겠다는 뜻이야. 명령형. 자, 명령형이고, 뿌리겠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런 걸 시적 허용이라 그래. 1인칭인데, 자, 1인칭인데, 자기한테 명령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명령형 어디 사용해? 2인칭 청자한테 사용하지, 그지? 그러니까 시적 허용이 되고요. 시적 허용이 되고, 자, 뿌리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명령형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그리고 다시 청고 뒤에, 미래지, 미래 청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조국 광복 미래의 후손이겠지. 조국 광복 미래 후손, 미래의 후손이 되겠지.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무엇을? 노래를. 내가 뿌린 노래의 씨앗을, 노래를 목놓아 부르게 하겠대. 부르게 하리라. 여기도 명령형이고. 자, 명령형을 통해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자,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구성되어 있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이걸 다른 말로 무슨 구성이냐면, 추보식 구성이라 그래. 추보식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뜻으로 추보식 구성이라 그러고, 독립의 의지를 담은 시였어. 옆에 정리해 볼게. 자, 시적 상황은 시적 화자인 나는 광야에서 암울한 현실에 대한 뭘 극복 의지를 다지고 있고, 그리고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서와 태도를 보면 의지적이고 미래지향적이야. 시의 여미, 일제강점기, 아이 시련 고통은 눈. 그리고 조국 광복의 기운은 매화 향기로 나타나 있고, 가난한 노래의 시는 조국 광복을 위한 자기희생 의지, 속죄양 모티프가 되고요. 역사 현장이고 민족의 삶의 터전은 광야. 그리고 현상의 특징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무슨 구성? 초보식 구성. 상징적인 시하고 가난한 노래의 시, 속죄양 모티프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속죄양 모티프가 나와 있고, 시의 주제는 조국 광복의 신념하고 의지, 광복의 신념과 의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